발 등을 잡고 있죠. 여기가 늑골이에요, 늑골.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추랑 수학이 라인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늑골 잡아줘야 돼, 같이.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1번, 2번. 리듬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작이 달라요. 3초 쉬었다가 다시. 여기 중심이 X자로 힘을 주면서 교차점을 찾아야 돼. 그냥 당겨야지. 그대로. 그 수분에 정확하게 갖다 칠 거야, 지금. 그럼 이게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까지 피는 거 같아. 이렇게 피면 어때? 훨씬 가동범위가 다 나와. 둘, 셋, 넷. 잡아놓고 다시 그대로 하면 옆으로 빼야 돼.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시 잡고 내려. 이 상태에서 만드는 거야. 포인트 원, 투 포인트야.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대로 체중 실어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5분을 정확하게 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땡기는데 올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려주고 그대로 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쳐. 여기까지. 어, 어깨 안 좋잖아. 네. 여기까지야. 그대로 하나, 둘. 세트 할 때 늦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지. 칼질을 해주려고. 여기서 칼질을 해줄 수 있잖아. 왜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여기서 한 번 다 땡길 수 있는데. 하나, 둘. 그럼 여기를 땡긴다고 했을 때 땡겼지. 네. 그럼 여기는 못 땡겨? 그대로. 나와서 공수가 있다고, 이렇게. 요 방향으로까지. 공의 자세를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이유가 뭐야? 그리고 골반 땡겼지. 밀고 땡기고 있잖아. 단전 쪽 치면서 하나, 둘, 셋 할 때 여기 같이 때려줘야 돼, 이렇게. 여기를 흔들어줬으니까 반대로 가서 다시 흔들지 말고 흔들고 다시 그냥 잡으면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깨. 하나. 아까 그냥 팔 필요가 없어. 그냥 주먹으로, 번으로 하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가야지, 하나. 그럼 내 오른쪽 다리가 같이 붙어주면 돼. 이름이 다른 연락처가 없습니다. 2.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4. 5. 86골. 그대로 접어. 왜? 50견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약간 꺾이겠지만, 살짝. 하나, 둘, 셋, 3초. 다시.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려서 한 번, 가동으로 확인하는 거죠.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웃고 다시 눌러. 힘 빼세요, 그냥. 힘 빼시고.
괜찮지? 그럼. 셋. 넷. 그대로 운영.